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굿모닝 N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수문을 열기 위해 외출한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커지자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오늘부터 행정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는데 생일이 지났다면 한국식 나이에서 한 살을, 생일이 안 지났다면 두 살을 빼면 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시기, 병역 판정 검사와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등에는 당분간 과거 한국식 나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설비를 시운전하는 작업이 마무리돼 최종 점검만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다음 달 4일 공개될 예정이어서 올여름 방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10대 후반의 여성이 자수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러시아에서 무장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이 망명지인 벨라루스에 도착하자 벨라루스 대통령은 자국군에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그너그룹을 지난 1년간 1조 원 넘게 지원했다며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란 세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71mm의 폭우가 쏟아진 곳도 있었는데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도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광주에는 268mm의 폭우가 쏟아졌고 경남 남해는 202.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시간당 최대 7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운전석 유리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졌고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사라질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위기경보 수준도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소방청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고 산림청도 전남과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높였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면서 피해도 많았을 것 같은데 피해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전남 70건, 경남에도 5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광주에 165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119 신고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광주 서구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주민센터 앞 교차로가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도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실종 신고도 있었는데요. 어젯밤 10시 반쯤 전남 함평에서는 수문을 열러간 60대 여성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전라권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국민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과 같은 위험한 장소를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은 채 TV나 라디오, 인터넷으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개울가나 해안처럼 침수 위험 지역은 갑자기 차오른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공사장은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을 만큼 접근하면 안 되고 또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 점검을 위해 함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날씨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도 남부지방에는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륙 곳곳에는 오후까지 소나기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김나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현재 중부지방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가운데 낮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을 중심으로는 호우경보가, 전북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는 오후까지도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전남 동부에 많게는 100mm 이상, 전북과 경북 남부, 경남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여도 전국 곳곳에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제주 27.4도, 강릉 25.5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도 24.2도로 열대야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한낮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강원 남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28도, 대전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도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모두 한두 살 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적용 예외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전남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오늘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두 살이, 생일이 지난 사람은 한 살이 적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1984년 4월생 직장인 정민혁 씨는 오늘부터 40대가 아닌 30대 남성으로 바뀝니다. 바뀌게 될 정책에 따르면 39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40이었죠. 한마디로 돌아온 30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의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과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에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로 7살인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내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해당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담배나 주류 구매 연령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아 2004년생부터는 생일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라면 업계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라면을 비롯한 일부 제품들의 가격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유제품 같은 다른 제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네, 군것질 자주 하는 편인데 낱개로 사는 거는 많이 비싸서 슈퍼마켓 가서 한 번에 여러 개 사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먹고 진짜 라면 가격은 솔직히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서민식품인 라면과 과자,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꼽혔는데 결국 정부가 국제 밀 가격 하락 등을 거론하며 라면값 인하를 압박했고, 버티던 업체들은 정부가 밀가루 원료 가격까지 낮추도록 하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농심은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다음 달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라면은 13년만, 새우깡은 생산 이후 첫 인하입니다. 납품받는 밀가루 가격이 내렸고, 농심은 내린 가격 이상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과 짜짜로니 등 12개 품목을 평균 4.7% 인하하기로 했고, 우뚜기와 팔도 등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밀가루 공급가 인하가 빵과 과자 등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이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개별 품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이후에 품질의 변화 내지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높은 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정부 압박에 라면 업계가 백기를 들면서 최근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던 우유 업계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포함한 대외 여건이 정리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에 맞췄습니다. 새만금 투자 유치가 급증한 것을 예로 들면서 규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동안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에 30개 기업이 6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난 9년간 투자액의 4배가 넘는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 달러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하며 하반기 국정운영 중심이 경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파리 4차 PT와 관련해서는 부산이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가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29일 장관과 차관이 중폭 교체되는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현입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때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문재인 정부의 고위층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어처구니 없는 트집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도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이번에 완료되었고 당초 박근혜 정부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2017년까지 정식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전자파 위해성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실시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문 정부 임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야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윗선 개입 여부가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 라인 등을 포함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SNS를 통해 어처구니 없는 트집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했지만 협의의 구성부터 난항을 겪어 더뎌졌고 문 정부 내에서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설비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멀지 않아 보이는데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도 다음 달 4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최종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가 지적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가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터널 공사에 사용된 굴착기가 인양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어제 방류시설에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본 내 마지막 절차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의 방류설비 최종 점검에 들어가는데 이번 주 마무리되면 방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납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은 속도를 내는 기류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다음 달 4일 일본을 찾아 보고서 내용을 기시다 총리에게 설명하고 보고서도 이때 공표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또 이번 IAEA 최종 보고서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가 구체적인 방류 시점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 어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처리수 이후 방류 시점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전과 다르다. 올여름 오염수 방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7대 괴담을 선정하고 일부 환경단체들이 괴담단체로 변질됐다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금 심사에서 가짜뉴스와 괴담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오염수 물타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20년 만에 개방된 용산 어린이 정원. 당시 환경단체들은 발암물질에 오염된 토지를 먼저 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곳은 토양오염이 정부로부터 확인된 지역입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환경부가 환경안전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던 이 장면을 포함해 여당은 사드 전자파 논란 등 7개의 괴담을 선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이게 환경단체가 아니라 괴담단체가 됐다 싶을 정도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데. 특히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 이 괴담들을 만들었다며 이른바 환경괴담의 양대 산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포를 보조금 지급 결격 사유로 추가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물타기 비난을 그만두라는 반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지난 1일에 시행한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킬러 문항 지적이 나왔던 국어 영역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6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게 평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에서 배우기 어려운 내용을 다뤘다며 지적한 것과는 달리 킬러 문항의 변별력이 약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수학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151점으로 까다롭다고 평가받은 지난해 수능보다도 상승해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논의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전문가 등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문제를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를 수포로 만들었다며 향후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중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의협이 반발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돈봉투 자금 마련과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검찰이 송은결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영장 청구입니다.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 정권의 무슨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 전 보좌관에게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전당대회 당시 선거 관계자와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강내구 전 협회장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경선 캠프에 쓸 불법 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씨는 강 씨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건네줄 6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외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대남 의혹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2020년 8월과 재작년 5월에 여론조사 비용 등 총 9,240만 원을 먹고사는연구소가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구속기로에 놓인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협회 선거를 준비할 당시 3억 원을 받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또 박영수 전 특검이 재수사를 앞두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 뜰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인 박영수 전 특검.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 전 특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에게 변호사협회 선거자금 3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구성 등을 도와주는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2014년 11월에서 12월에
서너 번에 걸쳐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만배 씨 등도 남욱이 선거자금을 직접 준 걸로 안다며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정영학 녹취록에선 이 3억 원이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에게서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 재수사가 시작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하도록 시킨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구속 사유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되고 서류나 계약서에도 만 나이를 쓰면 되는데요. 다만 취학 연령과 주류, 담배 구매, 병역 의무와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만 나이 대신 기존처럼 연 나이로 기준이 유지됩니다. 출생시고가 되지 않은 아기의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여야가 사각지대는 없는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는 사실상 합의됐지만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시설의 시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설비 점검에 들어갑니다. 방류전 마지막 절차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 달 4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에서 우리 국민 두 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차 멕시코를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외교부는 멕시코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그제 오후 4시 50분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남서쪽 톨루카에서 우리 국민 두 명이 괴한들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업차 멕시코를 방문한 30대 남성 두 명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괴한들은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했고 피해자들이 타고 온 차량을 빼앗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차량은 멕시코시티에서 약 700km 떨어진 몬테레이에서 발견됐지만 아직 범인들의 행적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위독한 상태로 현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은 멕시코 현지로 출발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멕시코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현지 대사관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아기의 엄마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로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한 환경미화원은 놀란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서 남자 영아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발견 당시 영아는 몸무게 800g, 키 50cm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봉투 안에 말고요. 저는 용기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토대로 수사를 해왔지만 쓰레기를 버린 주민들이 많아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6일 만에 10대 여성이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여성은 경찰 수사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했다고 자수하는 얘기죠. 영화의 어머니로 봐야죠. 예.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기된 영화의 친모인지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SNS에 올라온 사생활 폭로글이 이 글이 가짜라며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글을 올린 아이디는 여러 개지만 황의조 선수 측은 같은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자신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SNS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황 씨가 다수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황 씨 측은 곧바로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걸 확인했다며 폭로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로 하루 만에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황 씨는 그리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는데 황 씨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자 보복성으로 영상 등을 유포했다는 게 황 씨 측 주장입니다. 황 씨 측은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써가며 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협박이 시작되다 한국어로 폭로글이 올라온 것으로 미뤄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폭로글은 현재 삭제됐지만 황 씨 사생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대중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부디 선수 개인에 대해서 그 도를 넘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황 씨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얼마 전 제주시 연동에서 한 행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CCTV를 분석해 봤더니 피해자인 줄이 알았던 이 남성 차량 절도범이었습니다. 면허도 없이 훔친 차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뺑소니를 당한 척 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CTV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는 차량 한 대. 차량 앞에는 흰 반팔 차림의 남성이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2일 아침 제주시 연동 정실입구 사거리 근처에서 행인이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 운전자는 없었고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차량의 창문도 부서졌습니다. 차량 앞에 주저앉아 있던 20대 남성. 해당 남성은 경찰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무릎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량이 연석을 충격한 후에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그 차량 바로 앞에 환자로 보이는 남성 한 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에 119에서 환자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고 피해자인 줄 알았던 20대 남성. 알고 보니 차량 절도범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발생 50분 전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훔친 겁니다. 이후 이 남성은 빌라에서 7km가량 떨어진 곳까지 차량을 몰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린 뒤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운전면허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엄태웅 씨가 7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합니다. 어제 소속사 측에 따르면 엄태웅 씨는 올 하반기 드라마 아이킬류의 출연을 확정했다는데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 등을 연출한 유하 감독의 드라마로 한때 태권도 유망주였던 청년이 음주 뺑소니 용의자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카라 출신 강지영 씨와 하이라이트 이기광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엄태웅 씨는 극중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는데요. 앞서 엄태웅 씨는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후 허위로 밝혀졌지만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고 이후 배우 활동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40년도 넘은 스웨터가 경매에서 최대 1억 원에 팔릴 것으로 보여 화제입니다. 바로 영국의 고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입었던 검은 양 스웨터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경매업체 소더비는 오는 8월 말부터 9월 14일까지 뉴욕과 온라인에서 열리는 경매, 이 스웨터를 선보인다고요. 고 다이애나비가 1981년 6월 폴로 경기에서 입고 나온 후 화제가 됐던 옷으로 버킹엄궁에서 수선을 요청했던 일부 손상된 스웨터입니다. 소규모 니트 회사가 1979년에 제작한 이 스웨터는 흰 양들 사이에 검은 양 한 마리가 장식된 게 특징인데요. 이를 두고 당시 다이애나비가 왕실과의 복잡한 관계를 외로운 검은 양으로 암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매업체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스웨터라고 평가했다네요. 미국에선 역대급 토네이도가 잇따라 상륙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회오리 바람이 주택가를 향해 갑니다. 건물 잔해와 파편들이 공중에 휘날리는데요. 현지 시간 25일 미국 인디애나주 그린우드에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부상을 입었다는데요. 앞서 이날 오후 3시엔 인디애나폴리스 남쪽의 존슨 카운티에 토네이도가 몰아치며 주택과 상가 75채가 훼손되기도 했다고요. 일부 지역에선 토네이도와 함께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리거나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부와 남부 지역은 폭염과 대기 불안정으로 이렇게 토네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현상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건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에게 지급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철수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프리고진은 합의한 대로 벨라루스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반란 사태 후 첫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푸틴 대통령은 반란을 진압한 군인들을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반란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날 대국민 연설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메시지를 내며 내부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을 겨냥한 후속 조치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바그너 그룹에 2조 5천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Никто ничего не украл. Или, скажем так, украл поменьше. Но безусловно, мы будем, конечно, с этим совсем разбираться. 당초 러시아 당국은 반란 가담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자금 용처를 빌미로 프리고진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프리고진은 전용기를 타고 벨라루스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최대 동맹국인 벨라루스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프리고진의 거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인형놀이의 대명사 바비돌, 마고로비와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상징과도 같은 공간에서 숙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경 한번 가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핑크빛 3층 건물이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물 위에 뜬 캔이라는 문구의 튜브가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짐작하게 해주는데요. 집의 2층에서부터 곧장 수영장까지 연결된 미끄럼틀, 춤을 출 수 있는 댄스 플로어, 각종 기구를 갖춘 운동 공간, 바비 인형의 상징으로 알려진 말리부 하우스입니다. 2019년 이전에 만들어져 숙박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새 단장을 맞춰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답니다. 바비 인형 마니아들에게는 꽤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죠? 외관은 평범한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고 나면 한없이 섬뜩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군부 독재의 상징, 비행기 한 대가 아르헨티나로 돌아왔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선 오래된 비행기. 직전까지 우편 배송이나 스카이다이빙 등에 쓰였지만 사실 훨씬 더 끔찍한 쓰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수감자들을 바다로 내던지는 비밀 처형이 바로 이 비행기에서 자행된 건데요. 법원에서 이 같은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군부 독재 희생자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행기의 반환 소식을 알렸습니다. 군부 독재 관련 박물관에 전시돼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픔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네요. 일본의 연구진이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팔이 화제입니다. 가방처럼 멜 수 있고 활용도도 높을 것 같은데요. 움직이는 모습이나 형태를 보면 또 참 일본답다는 느낌도 듭니다. 한번 보시죠. 등 뒤에 팔을 단 무용수, 천천히 춤사위를 펼쳐 보이는데요. 가방처럼 어깨에 맨 로봇 팔이 그 몸짓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도쿄대학의 한 연구팀이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자이암스로 명명됐습니다. 어딘가 섬뜩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일본의 전통 인형극과 공포소설에서 영감을 얻었답니다. 팔 부착이 가능한 팔을 최대 6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재난 현장 수색 구조에서부터 새로운 형태의 예술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굿모닝월드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선포를 예측했던 것으로 유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71년 장충단공원 연설 육성 전체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대중 도서관 측은 내년까지 20여 개 미공개 연설 자료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삼선 개헌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7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0만 명 가까이 모인 서울시민 앞에서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예언합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동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독재를 막기 위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고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도 주장했습니다. 의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선언하여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고 50분 넘는 육성 연설 전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중정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설 자료가 다행히 이렇게 음성 자료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은 정치사 또 현대사의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김대중 도서관 측은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내년 8월까지 20여 편의 미공개 연설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육아와 청소 같은 집안일 부담이 여성의 경우 84세까지 계속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의 집안일 기간은 31세부터 47세까지 16년이지만 여성의 경우 25세부터 84세까지 무려 59년으로 4배 가까이 길었습니다. 남녀 모두 38세에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컸는데 이 시기에도 여성은 남성보다 7배 넘게 집안일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때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증가폭이 선진국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부채 비율이 12.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그룹은 부채 비율이 평균 5.4%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 더 큰 재정 적자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1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3조 9천억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9월부터 캠페인을 하지만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직접 찾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3분기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좀 나아질까요? 정부는 최근까지도 상반기는 주춤하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라는 이른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는데요. 그런데 기업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가구 업체가 모여 있는 거리입니다. 곳곳에서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가구 거리를 찾는 손님이 줄어 아예 영업을 접은 가게들도 여럿입니다.
내수부진의 건설 경기 악화로 이사 수요가 줄며 가구를 사려는 발길도 뚝 끊긴 겁니다. 이제 원자재 값도 오르고 또 이제 모든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침체 상태니까 또 이사하는 그 하는 분들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그 타격이 심하다고 봐요. 이곳 가구 골목에는 약 40여 곳의 매장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판매를 위해 고객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제조업체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전국 제조업체 3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91을 기록해 올 2분기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란 전망입니다. 목재 종이와 섬유 의류, 가구 업종들이 특히 낮았고 상승세를 보이던 자동차와 화장품 업종도 부정적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물가와 고용 지수를 근거로 들며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이와 다른 겁니다. 실제로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무역 수지도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정부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보다 낮출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소 뭐 1, 2년 간에는 보수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 확보에는 계속 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패턴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수출이 나아질 거란 막연한 기대보다 소비와 투자 심리를 살리려는 적극적인 정책을 기업들은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에 2,600억 원 규모의 원전 삼중수소 제거 설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원전 단일 설비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얼어붙었던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동쪽으로 170km 지점에 있는 체르나보다 원전. 중수로형 원전 2기가 가동 중인데 이곳의 삼중수소 제거 설비 건설 사업을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했습니다. 원전 단일 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로 1억 9,500만 유로, 우리 돈 2,600억 원 규모입니다. 카하 셴펜 프레모나 쿠 콘소르티오 쿠 컴파니이레 딘 로마니아 시 인 스타텔레 우니테 콘소르티오 făcute către Caja Șempe câștigând această procedură. 삼중수소 제거 설비는 원자로 냉각에 사용되는 중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분리해 저장하는 설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세계 두 번째로 월성 원전에서 상업 운전 중입니다. 이번 수출 계약을 통해 국내 업체에도 고부가가치 수출 일감을 공급하면서 원전 생태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그 설비 공급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가. 특히 향후 예정돼 있는 체르나보다 원전 3기, 4기 건설 사업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K원전 부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국내 항공산업의 거점으로 알려진 경상남도. 국내 산업의 80%가량이 경남에 몰려있는데요. 세계 최대 항공전시회 파리 에어쇼도 경남에 있는 우주항공기업들의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여객기와 수송기가 시험비행에 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 만에 열리는 파리 에어쇼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 겁니다. 파리 에어쇼에는 50개국 2천여 업체가 참가해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항공 우주산업 카이도 전진 배치대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우주항공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남에 포진해 있는 우주항공 산업 관련 20여 개 업체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는 뭐 수출이 될 거라고 전혀 기대는 못하고 왔는데 어제 하루 동안 두 개 업체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 대만하고 인도는 날짜를 잡았고요. 대만은 오늘 또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국내 기업의 민원을 파악했고 기업 간 MOU 현장에도 나타나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 등 국내 기술을 소개해 수십 건의 계약 체결을 도왔고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또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기업들이 원하는 각종 입지를 마련해서 투자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할 생각입니다. 파리 에어쇼에 참가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우주 항공 산업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챗GPT로 촉발된 AI 경쟁에 이어서 슈퍼컴퓨터의 30조 배에 달하는 연산 능력을 갖춘 퀀텀, 즉 양자 컴퓨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과 물류는 물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MBN 보고대회에서 핵심 주제로 다뤘던 양자 컴퓨터입니다. 원자보다 작은 양자를 활용한 미래 핵심 기술로 대한민국 발전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0 또는 1로 정보를 표현하는 비트가 아닌 여기면서 동시에 1인 중첩 상태의 큐비트를 써 처리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릅니다. 기존 슈퍼컴퓨터가 100만 년 이상 걸리는 문제도 단 몇 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물론 빅데이터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 규모는 오는 2026년 35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걸음마 단계인 우리 양자 기술을 퀀텀 플랫폼 조성을 통해 양자 기술 선도 국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퀀텀 그 과학과 기술의 역량이 집중돼서 어떤 창의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퀀텀 연구자들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많은 다양한 부가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선진국의 85% 수준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인재와 관련 기업 육성 등 2035년까지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네, 현재 중부지방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가운데 전남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광주에는 27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도 오늘 오전까지 호남에 많게는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여도 전국 곳곳에는 갑작스럽게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제주 27.7도, 강릉은 25.4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도 24.3도로 열대야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한낮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강원 남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28도, 대전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